주식회사 영웅교육 영웅 아카데미 주최 2022학년도 대입전략 및 고교 선택 가이드 학부모 세미나에 오신 모든 학부모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금일 세미나 사회를 맡은 주식회사 영웅교육 교육기획실장 김봉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안내사항과 세미나 진행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세미나는 현 중학교 3학년 예비 고1 학부모님들을 주 대상으로 한 입시 변화에 대한 안내 및 입시 절대 강자 영웅 아카데미 고등부 강사진들의 과목별 전략 소개, 그에 따른 고교 선택 가이드를 제시하는 특별 세미나입니다. 특별한 장소, 100% 예약제, 참가자 지정 좌석 등의 여는 세미나들과 차별화되어 기획되고 진행되는 본 세미나는 기존 영웅아카데미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과 입학 예정인 학생의 학부모님들만 특별히 초대하여 진행하는 영웅의 스페셜 에디션이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학부모님들은 저희 영웅아카데미의 VIP, Very Important Person이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박수가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미나는 1부, 2부, 3부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내용들의 효과적인 전달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 강사진과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는 직강 설명회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갖고 계신 휴대전화와 그 외의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무음 혹은 매너 모드로 변경하시어 다른 분들의 강의 참여와 집중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내셔서 갖고 계신 휴대전화와 모바일 디바이스의 매너 모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말 급한 일이 아닌 경우에 과한 움직임 혹은 장외를 벗어나는 일은 없도록 어머님, 아버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행사가 끝났을 때 저희가 준비해놓은 호텔 주차권을 드릴 예정이니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중간에 이동을 하셔야 될 경우에는 저희 스태프에게 별도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1부 순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영웅교육, 영웅아카데미에 대한 간단한 소개 후 2022학년도 대학 입시 변화에 대한 핵심 사항과 그에 대한 전략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영웅교육의 연역, 역사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영웅아카데미의 이름은 주 영웅교육의 설립자이신 원장님의 수강기호인 영웅에서 시작된 이름으로써 인천 최대 규모 단과학원인 정문학원에서 영어 1타 강사이셨던 원장님께서 2004년 영웅아카데미 연수 캠퍼스의 개원으로 시작된 학원 기업입니다. 그 후 5년간 연수 캠퍼스에서 엄청난 입시 결과와 영웅 매니아층이 형성되는 등 영웅아카데미는 꾸준히 발전하였고, 현재는 송도에서 가장 내구성이 있고 송도의 처음이자 마지막 입시 전문학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09년 제1캠퍼스 개원, 2014년 주식회사 영웅교육으로 영웅교육 법인으로 전환 후 2015년 포스코고등학교 앞에 제2캠퍼스를 추가 개원하였습니다. 송도지역 중고등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약 40여 명의 구성된 입시전문가 집단 입시절대강자 영웅아카데미의 운영 및 간부 강사진입니다. 제자리에 안주하거나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와 관리, 노력으로 중고등뿐만 아니라 초등 라인업까지 확장되는 등 영웅아카데미의 학습성공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더욱 굳건해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재원 중인 학생들 및 학부모님들의 높은 만족도와 성원에 힘입어 영웅아카데미 초등 프리미엄 클래스 영웅 잉글리시 주니어와 영웅 매스 주니어가 추가 런칭되었고, 다음 주 10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11월 1일 목요일 7시 30분에 각 캠퍼스에서 약 100여 명의 초중등 학부모님을 모시고 세미나 개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미흡했던 부분은 반드시 개선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며 더욱 노력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교육자인 영웅교육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학부모님들의 자녀에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으로 지도, 관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교육의 모든 임직원과 강사들이 함께 이 자리에 와서 학부모님들을 맞이하고 인사드리는 것이 맞으나 지금도 이 시간에 역시 1캠퍼스와 2캠퍼스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이곳 셔라톤 로토스홀에 있는 저희 영혼교육의 일부 임직원과 강사들만 대표하여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현재 계신 위치에서 저희 영혼교육 가족분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고요. 현재 계신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학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위치로. 위치로. 저희가 모일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 자리해 주셨습니까? 네. 앞으로 더욱 진정성 있는 강의와 관리로 지도하고 어머님들의 자녀에게 정성껏 가르치고 사랑으로 베푸는 그런 영혼 교육이 되겠습니다. Attention, bow. 감사합니다. 그럼 이 정도로 영혼 교육 소개는 마무리하고 2022학년도 대입 변화에 대한 안내를 드릴까 합니다. 부제로 현 중3들의 대입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나요? 입니다. 많이 궁금하시고 이것저것 변화가 된다고 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들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사 소개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변화에 대한 안내는 현 주식회사 영혼교육 기획실장인 저 김보미가 진행하겠습니다. 강사를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사회자 모두가 사실은 저한테 어울리는 롤은 아닌데 어떻게 괜찮았습니까? 네, 가까이 다가오니까 어머니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신가요? 여느 세미나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멋지다는 거 어머니도 지금 굉장히 설레이시고 감격스러워하고 계신 표정이 보입니다. 맞습니까? 아,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저도 그러면 작게 얘기하겠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장소만 만족스럽다고 좋은 세미나가 아니죠. 저희가 준비한 모든 내용을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알차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부 순서의 하이라이트인데요. 2022학년도 대입 변화가 된다. 즉, 어머님들의 자녀인 현재 중학교 3학년, 즉,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변화된 대입 제도 안에서 움직이게 되죠. 어머님들 어떠십니까? 너무 설레십니까? 우와! 드디어 뭔가 변화된 대입 제도 안에서 우리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구나.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필? 한 해만 좀 더 지나서 하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스컴에 보면 현재까지의 대입 제도가 어떠한지가 쭉 정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빽빽하게 역시 각 항목별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게 분명히 많습니다. 어머님들 이런 거 딱 뜨면 이제 핸드폰 꺼내서 소리가 나도 괜찮아 하고 촥 찍고 싶으시죠? 네, 그 내용들이 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책자에 있기 때문에 굳이 찍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필요한 부분은 가이드를 하면서 진행할 테니 지금부터는 앞에 화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2학년도부터 제도가 상당히 변화한다라는 거를 이런 표, 이거 사실상 교육부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으로도 팡! 뜰 만큼 상당히 빈번하게 어머님들께 안내해드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눈에 잘 들어오십니까?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한 겁니다. 대학 입시가 뭔지부터 저희가 사실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주 가장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입시의 주체가 누구죠? 입시 주체. 네. 학생이라고들 보통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입시의 주체라는 것은 선발권을 누가 갖고 있냐 이겁니다. 그 선발권의 주체는 바로 대학이죠. 대학입니다. 그 대학이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그 대학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입시에 대한 이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대학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쭉 스캔을 해보니까 일부 수능 세대의 어머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은 학력고사십니까?
아, 이런 건 별로 티내고 싶지 않죠. 그냥 신흥세대야 라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학력고사 시대에는 학력고사 성적이 좋으면 그냥 대학 가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심플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대학이 요구하는 게 상당히 다양한 갈래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죠. 수능시험 잘 봐서 좋은 성적 나오래도 우수함이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날 컨디션이 별로여서 난조가 돼서 수능 성적이 별로 안 나왔는데 3년 내내 내신 관리를 잘해온 아이도 우수한 학생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은 고민을 하겠죠. 누구를 더 우수하다고 판단할 것인가. 누가 더 우수할까요? 둘 다 우수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어떻게 해요? 둘 다 뽑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우수함의 기준을 저희가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전형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형의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지금 저희가 입학을 할 때 그 전형이 몇 가지가 있냐면, 몇 가지가 있죠? 혹시 아시는 어머니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상당히 반응이 없습니다. 당연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몇 가지인지 아신가요? 라고 해도 반응이 없으시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 있고, 서류 전형이 있고, 대학별 고사가 있고, 실기, 수능. 이 다섯 가지의 전형 요소들을 믹스앤매치해서 전형이란 걸 만들어서 대학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고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 바뀐 제도에서 대학을 간대, 어머 뭐가 바뀐데, 이렇게부터 시작하시지 말고 그러면 어떤 기준들이 있고 어떤 우수함을 내 아이에게 맞춤으로 줄 것인가를 이해하시고 스케치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크게는 네 가지의 개편 제도가 있습니다. 자, 어머님들 저희가 입장하실 때 영웅 아카데미 로고가 예쁘게 그려져 있는 하얀색 가방을 드렸죠. 그 가방 안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져 있죠. 혹시 가장 눈에 띄었던 자료가 무엇입니까? 물티슈는 아니시길 바라고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아마도 입시 변화에 대한 question and answer. 가장 빈번히 어머님들께 질문을 받는 내용들을, 사실은 대부분 입시 세미나 가보면요, 교육부 자료를 카피 앤 페이스트에다가 책자로 선물을 드립니다.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아요, 받을 때는. 근데 갖고 집에 오면 어떻죠? 너 언제 읽어? 다 읽고 언제 이해해? 그래서 저희가 개편안에 따른 가장 빈번히 나오는 FAQ를 정리해서 어머님들의 질문하신 내용을 그대로 질문으로 넣고 그거에 대한 저희 입시 전문가들이 대답을 넣어서 책자로 묶어서 드렸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표본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네. 이거는 다른 학원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에서 절대 제공될 수 없는 겁니다. 영웅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절대 오늘 특히 금요일 밤 집에 가셔서, 너 일로 와봐. 자, 일로 와봐. 봐, 이거. 이거 보고 엄마랑 얘기 좀 해야 돼. 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런 세미나 듣고 집에 가시면 굉장히 격앙된 상태로 아이를 마시게 되면 감정만 전달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컨디션 좀 좋은 날, 좀 고칼로리 음식을 같이 먹고 기분 좋게 영웅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셔서 오늘 세미나가 저희가 편집돼서 올라갈 거거든요. 같이 좀 보시고, 야, 이런 내용들이 책자에 있더라, 너 화장실 갈 때라도 먼저 한번 읽어봐 라고 전해주시기를 저희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읽기 수월하실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개편안들이 있나, 네 가지가 이렇습니다. 대입 전형에 대한 구조가 개편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요. 수능 체제가 개편됐다. 사실상 뭐 구조, 체제 이러니까 어려운데 대입 전형에서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간단하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이들이 대학을 대부분 입학을 할 때 다양한 갈래길로 전형을 만들어서 간다고 했죠. 그런데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 개편이 됐습니다. 또한 수능 체제도 어떻게 갈 것인가. 학종이라고 하는 거,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겠대요. 그러면 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겠죠. 그리고 대학별 고사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개선사항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정리해 보니까요, 크게는 네 가지였는데 사실상 검색을 해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뜨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한번 가서 검색창을 한번 들어가서 쳐봤어요. 2022학년도 대입 이렇게 제가 쳐보니까 연관 검색어도 이렇게 뜨고, 뉴스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7,000건에 달해요. 사실상 손가락이 좀 잘 건강하고 눈 있고 의지 있으면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일인데 그것도 사실상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네 가지를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정리하자면 7가지입니다. 정시 비율을 30% 이상 늘린다라는 거, 정시 비율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건데 이번에 픽스가 됐죠. 그리고 수능에 대한 변화는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종을 비롯한 서류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대학별 고사에 대한 겁니다. 이렇게만 봐도 어머님들이 그래 김보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는 들어오는데 이 내용이 나 원래가 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거듭 강조하지만 저희가 제공해드린 책자에 이 네 가지 항목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가장 쉬운 것부터 어머님들께서 디테일하게 이해하시는 내용까지 그라데이션 스타일로 질문을 넣어놨으니까 그거를 순서대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 이전, 2021학년도 그리고 어머님들의 자녀의 2022학년도 이후에 변화하는 거 제가 핵심적인 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을 어떻게 해요? 30% 이상. 이거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학생부 교과 30% 이상의 대학을 자율적으로 좀 풀어주지만 수능 위주 전형을 대부분 대학들은 30% 이상으로 가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뭐 이건 사실상 어떤 항목이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전형의 변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능 출제 범위가 바뀌었죠. 보시면 뭐 국어, 수학 쭉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자기가 공부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 어떤 그 과목들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달라졌고요. 또 선택을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도 그에 따라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도 입시 세미나 같은 것을 많이 제가 보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내 아이가 쉽게 말하면 문과 성향이 강한지 이과 성향이 강한지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선택 과목들을 아이에 맞게끔 잘 기획하고 스케치해라. 오케이. 거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요. 근데 그 성향을 어떻게 알며 그 과목들이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저보다는 더욱더 과목별 전문가가 훨씬 쉽게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2부 순서에서 어머님들께 그 항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절대평가의 시대다. 이런 얘기는 사실 4, 5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조그만 아이들이 다니는 어학원부터 해서 대형 입시학원까지 절대평가의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등급을 맞고 전략적인 대학 입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 과정은 무엇인가,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영어, 한국사, 제1국어 학문까지 이번에는 절대평가 기준으로 같이 포함이 되었죠. EBS 연계율에 대한 얘기가 수년째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70% 정도의 연계율이었고 상당히 직접적으로 쉽게 말하면 국어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교과서 지문에서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지문에 나와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EBS 연계율을 50%로 줄이고 간접적인 연계, 즉 그 지문이 들어가 있는 글은 같은 글이지만 교과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부분의 글을 넣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간접적인 부분을 확대했다는 얘기죠. 70에서 50%로 줄였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들 받은 책자에도 쓰여져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어머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EBS로 공부 안 해도 되나요? 어머님들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혹은 아직도 50%나 연기되는데 EBS를 파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궁금하시죠? 그에 대한 대답이 책자에 있습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자기소개서. 서식을 상당히 심플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내용을 조금 더 쳐냈어요. 근데 어떤 이 학종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제가 대치동 가서 그런 세미나 같은 걸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안타깝대요. 사실은 자기소개서는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 안에서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 건 물론 좋지만 주관적으로 그 아이의 스토리를 듣고자 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더 줄이면 어떡하냐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실제로 그거에 대한 폐단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학종을 만들어내는 학원들까지 있다 보니 교육부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어머님들께 권고사항으로 확실하게 좀 조절해 나가겠다라고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교사 추천서도 아예 폐지해버렸죠. 작년까지는 일부 뭐 추후에 폐지하겠다, 변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머님들의 자녀들은 이런 말은 안 나오고 선생님을 잘 만나서 추천서 잘 받아내야 돼. 그 선생님한테 정말 예쁜 많이 받아야 돼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로 갈 수 있도록 간다라는 방향이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평가 과정의 투명화.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한두 명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인원을 좀 많이 해서 다각도에서 이 아이를 분석하고 그 아이의 어떤 정말 객관적인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능력과 지식과 성향이 맞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거고요. 그에 대한 어떤 법적 지지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늘어날 계획이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디테일하게 어떻게 늘려나가겠다까지는 아직 없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제 규제도 있을 것 같고요. 논구술 적성고사도요. 최소화로 유도하겠대요. 그리고 적성고사는 아예 폐지. 논술은요. 단계적으로 폐지. 실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머님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변한다라는 건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가장 굵직한 것들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내 아이한테 맞는 대학 입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가 오늘 2부 순서의 하이라이트인 겁니다. 나중에도 나올 얘기지만 대입 전에 당연히 고입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미나의 제목이 고교 선택 가이드를 드리는 세미나입니다. 사실상 입시 내용에 대해서만 세미나를 하자면 6시간이고 8시간이고 시간이 부족하겠죠. 오늘은 핵심적인 걸 설명드리고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고 어머님들께서 정말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고교 선택부터 오늘 첫 깃발을 제대로 꽂으시라고 하는 영혼교육에 마음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제도 개편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이 시간을 뭐 한 10분, 20분 동안에 확실하게 아신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 큰 목표입니다. 아, 대략적으로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때 이런 항목들이 변화하는구나 정도는 오늘 확실히 잡히셨죠. 그거에 대한 디테일은 기본적인 건 좀 스스로 학습도 해주셔야 되고 계속해서 갈증이 나고 잘 모르겠고 고민이 되시면 어디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입시절대강좌? 영웅아카데미에 오시면 되는 겁니다. 영웅아카데미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 저희의 모든 입시 전문가들이 어머님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지 모르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제가 참여했었던 세미나에서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정리를 좀 해볼 건데 자녀의 성향을 정확히 할 때 선택과 집중이 성공한대요. 절대 어려운 말 아니죠. 학종은 기록이래요. 그러면서 그 강연자가 하셨던 말이 뭐냐면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야 학종 제대로 좀 만들어보자 절대 불가라는 거예요. 사실상 어머님들의 자녀도 부정적인 말 하고 싶지 않으나 지금부터 기록 시작! 과연 올바른 시기일까요? 올바르다 안 올바르다라고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조금 더 깨달으시고 내 아이의 스토리를 만드시고 내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시고 내 아이가 정말 원하는 저도 부모지만 제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안다라고 했을 때 저 좀 수그러들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더더욱이 이제 정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이들 성향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위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여기 써있듯이 인내와 사랑으로 아이를 보듬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조금 더 디저트 같은 코너로 팁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 어디가 라는 게 있고요. 교육 홈페이지 뭐 기본이시죠. 교육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 다 지금 표정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하시는데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이거예요. 학교 알림이라는 데가 있어요. 학교 알림이라는 스쿨 인포인데요.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공시정보라는 데가 있어요. 잘 보세요. 제 설명만 듣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공시정보라는 데를 이제 치니까요.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에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초중고 모든 학교가 검색이 됩니다. 시를 검색하시고 군을 혹은 뭐 구를 넣고 학교명을 넣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집하고 학원하고 제일 가까운 어디를 검색해봤냐면 해송고를 한번 해봤어요. 해송고를 익숙한 이름이시죠? 네, 해송고를 해보니까요. 해송고에 대한 학교 정보, 주요 공시 정보, 상세 정보가 떠요. 학교 정보에 대한 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주소, 연락처, 개교 기념일 뭐 쭉 돼 있고 학생 현황, 교직원 현황에 대한 가장 굵직한 거, 뭐 상담 실적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주요 공시 정보를 가보니까요. 주요 공시 정보는 학교 정보에서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학년별 학급수, 학생수 뭐 보시는 것처럼 교직원 현황도 남녀 구분으로 해놓으시고 한 선생님당 학생수가 몇 명인가까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세 정보를 들어가 보니까요.
제가 또 관심있었던 게 뭐냐면 저도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내 아이가 갈 학교가 과연 공부를 잘 가르치고 좋은 입시 정보도 있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안전한가? 뭐 건물적인 안전함이 아니라 학교 폭력 같은 건 혹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정보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과연 졸업생들이 진학을 어떻게 했지 궁금했거든요. 여기 있어요. 졸업생의 진로 현황. 그걸 딱 클릭하니까 그래프로 이렇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꿀정 뭐죠? 어머니는 너무 놀라셔서 반응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다 하시는 거예요? 뭐 이 정도 갖고 그래? 이런 게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폭력 실태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니까 두둥 이게 딱 뜨는 거예요. 이런 어떤 코드를 넣으래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넣습니다. 넣고 나니까 이렇게 뜨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관심 있는 해송구가 영명이에요. 작년에 아무런 폭력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해송구 보내신 어머님들 좀 이렇게 마음을 쓰다듬으세요. 괜찮은 데구나. 안전한 데였어. 라고요. 작년에는 한 건이 있다라고 뜨더라고요. 이게 최근 데이터로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뭔가 이제 내가 고입을 앞두고 있고 당장 대입과 관련된 학부모로서 이제부터 내가 좀 세미나도 좀 듣고 자료도 좀 모아야 돼가 아니라 입시에 대한 기본부터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내 아이의 성향, 내 아이의 목표, 그래서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스케일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 길에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외롭게 하시지 않게 저희 영웅 아카데미가 함께 할 거고요. 다시 제가 벌써 네 번째 강조죠. 읽기 쉽게 Q&A 스타일로 넣어드린 거는 저희가 정말 아주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본 거거든요.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고 아이와 함께 말씀을 좀 나누시면서 너가 대학을 갈 때는 이런 변화들이 있대.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공부해보자. 잘 모르겠다. 우리 영웅 아카데미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 순서에 입시 변화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받으신 그 자료들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2부 순서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시간일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얘기를 들으러 나는 여기 왔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다시 사회자 모드로 변신을 좀 하겠습니다. 2부 순서입니다. 각 학과별 대입 전략과 고교 선택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2부 순서의 진행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각 과장님들께서 직접 강연하시겠습니다. 좀 더 전문성 있게 그리고 조금 더 내실 있게 전달하기 위해 무엇보다 지루함을 덜기 위해서도 저희가 가진 방법인데요. 네 분의 발표자가 등단하시는 점 잘 양지해 주시고 부디 강의에 집중하시면서 내 자녀의 성공적 학습 플랜을 꼭 그 초석을 다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영웅아카데미 고등영어과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주식회사 영웅교육 영웅아카데미 제1캠퍼스 교무실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영어과 과장직으로 겸임 중이신 짜릿한 눈맞춤 끊임없는 호흡 타오르는 열정 날카로운 분석 영어과 과장 제이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 김지중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에 대한 멘트를 들으니까 저도 우글우글하네요. 눈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수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많은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한된 시간에 드리다 보니까 글쎄요. 좀 객관적인 저희들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신뢰가 가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신뢰가 가게 생겼습니까? 네. 네. 자, 우리 먼저 자랑스러운 영웅아카데미 고등영어과 선생님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신뢰가게 생긴 선생님들이신데요. 우리 영웅아카데미의 모든 선생님들 모두 탁월하시지만 제가 영어과 과장이라서가 아니라 더욱더 탁월하신 우리 영어과 선생님들이십니다. 오늘 제가 크게 영어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세 개의 카테고리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지역의 각 고등학교 영어 문제 출제 경향을 설명해 드릴 때 먼저 각급 학교별로 좀 나무를 보듯이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네 개 학교를 좀 모아갖고 종합적으로 숲을 보듯이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영어 아카데미 영어과가 우리 학부모님들께 드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남학교 그리고 여학교 우리가 나무를 보듯이 한 학교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송고등학교입니다. 신송고등학교는 난이도가 적절함이라고 써있고 변동폭이 조금이라고 써있습니다. 어머님들 신송고의 영어 시험에 대해서 뭔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특별하게 들어보신 적 거의 없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 뭐 학년마다 시험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난도가 적절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난도의 변동의 폭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줄에 타당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물어봐야 될 문제, 물어봐야 될 문법 어휘, 중요한 내용 이런 것들을 시험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내느냐 아니면 정말 틀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상한 데에서 문제를 꼬아서 내느냐 어느 정도로 꼬아서 내느냐 뭐 이런 건데요. 타당도가 좋다고 하는 것은 그 변형이나 꼬는 것의 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범위와 학습량을 살펴보면요. 다소 많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송고등학교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모의고사를 시험범위에 포함시키고요. 이렇게 부교재, 교과서,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올해 선택한 이 부교재가 좀 수준이 낮습니다. 좀 쉬운 교재예요. 쉬운 교재니까 아우 저 학교 별론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문 자체가 쉬운 지문을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는 대신에 좀 학습량을 많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전 이것도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재 42개 지문, 교과서 2개, 모의고사 1회분. 그리고 서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서술형은 한번 집필고사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40점 또는 30점 요 사이에서 한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올해 서술형의 배율이 20%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많이 낮춰진 상태입니다. 문제를 살펴보면 조건 제시 영작 그리고 가로치고 변형 없는 암기형 이렇게 그다음 문법 활용 영작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고 따로 챙겨서 조금 연습하면 충분히 서술형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인게요. 앞에서 다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변형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도에는 신송고등학교 말고 또 하나의 남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연송고등학교입니다. 연송고등학교가 최근 2년, 그러니까 작년부터네요. 작년부터 영어 문제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가르치고 시험지를 봤을 때 가히 충격적일 정도로 작년부터 갑자기 영어 문제의 수준이 빡 상승했습니다. 잠시 후에 숲을 보실 때 수치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타당도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많이 꼬아놨습니다. 어휘 문제를 하나를 물어봐도 그 지문에 있는 대로 그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휘를 변형해갖고 출제하고 있고요. 주관식, 전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이 비율이 아까 신송고등학교는 20%였는데 이 연속고등학교는 30%네요. 문항수도 하나 많고요. 근데 위에 써있는 것을 보니까 주어진 질문의 조건에 맞게 대답하는 자율영작 한 다음에 암기형 아닙니다. 이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부분점수도 짭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 중요하니까 외우자 그래서 열심히 외워서 가도 아이들이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참 난감하죠? 네,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네, 부교재의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지문의 수는 좀 적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대신 너무 까탈스럽고 어렵다는 것이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조금 이따 다시 숲으로 보실 거니까 남학교는 이렇게 정리하고 빠르게 여학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송고등학교입니다. 난도는 적절함입니다.
한때 예전 얘기입니다. 신성고등학교가 굉장히 문제가 어렵게 영어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너무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에 따른 입시 실적이 그렇게 기대할 만하지 않으니까 송도에 계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어느 순간 해송고를 외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4년 5년 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대규모 미달 사태까지 났죠. 그때부터 조금씩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의 난도를 좀 적정 수준으로 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적절하고요. 변동폭 적습니다. 타당도 좋은 편입니다. 시험 범위도 아주 적절하고 좋은 편인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좀 하이라이트를 쳐놨습니다. 아, 좀 다 좋은데 쉽다고만 좋은 건 아니죠. 다 좋은데 외부 지문이라고 해서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다섯 지문에서 여덟 지문은 물론 좀 연관된 소재를 활용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문을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하신다는 것이죠. 요 부분이 약간 까탈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서술형 보시면요. 오, 23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성고등학교는 20점, 연성고등학교는 30점인데 해송고등학교는 23점으로 좀 낮춰놨네요. 해송고등학교는 남학교랑 좀 틀립니다. 아까 남학교, 신성고등학교는 서술형에서 좀 그대로 중요한 걸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연성고등학교는 좀 자율영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성고는 전통적으로 문법 오류 수정이라든지 단답형, 주제 쓰기 등 다양한 유형을 서술형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여학교 방문여고는 어떨까요? 방문여고는 저기 동구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송도로 딱 이사 오자마자 제 이제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 시험만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성도다 뭐 이런 느낌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시험 문제가 왜 이렇게 힘이 잔뜩 들어갔지? 이게 타당도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뭐 이런 느낌 많이 받았는데요. 올해는 많은 기관에서 방문여고 영어 문제 이거 좀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적절한 난이도로 올해는 대폭 수정이 되었습니다. 시험 범위도 보시면요.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다른 부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핸드아웃으로 제공해서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는데요. 시험 범위도 그렇게 학습량이 많지 않습니다. 타당도 적절해졌고요. 서술형 보시겠습니다. 어머님들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시죠? 네, 40점. 그러니까 아까 신성고등학교 20점, 연성고등학교 30점, 그리고 해송고등학교 23점이었는데 여기는 40점. 변하지 않고 끝까지 40점. 뭔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 서술형 점수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 서술형은 쓰기잖아요, 어머님들. 근데 요즘은 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수행평가에서 듣기도 하고 뭐 단어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영작해와라 또는 문학작품 읽고 이거 독후감 써와라 뭐 이런 다양한 쓰기 수행평가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송, 뭐 연송, 그리고 해송은 아 여기서 쓰기평가 하니까 여기서까지 뭐 그렇게 비율 높일 필요 있을까? 그래서 좀 낮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방문 여고는 좀 고집스럽게 아직까지는 40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근데 학생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요? 특히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상관없는데 최상위권을 제외한 학생들한테는 이게 꽤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난이도가 좀 조절이 됐어도 말입니다. 특징 보시면 네 높은 서술형 100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중간식 유형 다양합니다. 올해 난이도 낮춰졌습니다. 자 이렇게 숲을 봤습니다. 이제 나무를 봤습니다. 이제 숲을 보시겠습니다. 한 번에 다 이렇게 모아놨고요. 좀 수치도 좀 활용을 제가 했습니다. 빠르게 보면 위쪽은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빠르게 보고 이제 말씀 안 드린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난도 신성고 무난했죠? 연성고 말씀드린 대로 2년 전부터 최상위 가장 어려워졌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해송고 매년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무난합니다. 방문고는 올해 힘을 뺐습니다. 됐죠?
부교재입니다. 부교재도 학교의 어떤 문제와 어떤 특성이 잘 반영되는데요. 연속고와 해송고가 같은 교재는 아닌데 좀 높은 수준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방문고는 기출편집에서 일반적이죠. 셀파, 요거는 좀 많이 쉬운 교재입니다. 쉽기 때문에 범위 많다고 했고요. 나머지는 다 적절하거나 양이 적습니다. 서술형 비중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방문 저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제가 뭐 어렵습니다. 또 난도가 높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이 수치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 1학기 평균과 편차니까 올해 1학기네요. 2학기 점수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이것은 지필고사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지필고사 플러스 수행평가까지입니다. 그러면 수행평가는 아이들이 점수를 비교적 많이 잘 받을까요? 아니면 처참하게 잘 못 받을까요? 비교적 무난하게 잘 받을 거예요. 10점 만점짜리면 10점, 9점, 10점, 8점, 10점. 정말 안 낸 아이들이나 뭐 낫겠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여기에 나온 숫자, 즉 64.2점, 54.1점 이런 숫자들보다 지필고사의 평균 점수는 더 낮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고등학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고사에서 이 점수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40점대 평균이 나온다는 것이죠. 중간 정도 애들이 40점대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 학교들은 다 무난한 점수 평균이죠. 요게 이제 50점대 후반대 뭐 이게 이제 평균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편차는 보시는 거 아시죠?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중간 평균 점수까지 벌어진 정도를 편차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속고등학교는 정말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편차가 크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 수는 참고로는 없는데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있을 때 1등급 학생들, 2등급 학생들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물론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가서 잘하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몰라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어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부모님들께 제언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추천, 아이들이 어떤 성향일 때 어떤 학교로 가는 게 좋을까입니다. 보시면 그냥 요걸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최상위권입니다. 그러니까 남학생일 때 우리 아이가 영어에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최상위권이야 우리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신성보다는 연속이 좋겠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어려우니까 나머지 애들이 따로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편차가 크니까 아무래도 점수 차이가 커지니까요. 등급 똑같은 1등급도 이 편차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갔을 때 최상위권 학생들은 요 연속으로 갔을 때 최고죠. 감각파, 영어가 강점인 학생들이 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영어가 최상이 아니라 그냥 중상이야 또는 중위권이야 라고 하신다면 요쪽으로 보내시는 게 맞겠죠. 노력을 통해서 우리 아들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등급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은 이곳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위권 학생들은 저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해송고 방문고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중상위권 노력하면 해송고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아까 뭐 외부 질문도 있고 좀 어려운데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거 무시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아무리 객관식을 많이 맞아도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식에서 한두 개 틀리고 주관식에서 다 틀리면 50점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영어에 대한 감각이 없는 학생들 그리고 영장 능력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방문고 가면 반드시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제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노력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가능성을 봐야 하는 학생들은 해송고로 진학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영어가 고등학교 선택의 필수 조건이라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나무와 숲을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잠깐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도 저희가 부모님들께 저희가 드리는 약속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뭐 이와는 똑같지는 않지만 이건 제 수업 노트인데요. 우리 원장님도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각각이 다 수업 노트라고 하는 것을 시험 때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자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고등학교는 작서가 없거든요. 시험 범위에 맞춘 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수업 노트를 만들어주면 이게 시험에 나와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쳐준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해송고등학교에서 아까 단답형도 있고 뭐 그쵸 어휘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뭐 많은 예 중에 하나지만요. 어머님들 실제로 그 지문들 많은 것 중에서 어떤 단어 하나가 중요한지 어떤 문장 하나가 중요한지 이거 찾아보는 거 저희들도 힘듭니다. 그쵸? 예, 저희 선생님들이 수업과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확실한 길라잡이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저희 강사들도 공유와 협의를 통해서 보다 더 적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네. 다른 선생님의 수업 노트예요. 뭐, 이런 식으로. 신성고등학교는 변형이 거의 없다고 그랬죠? 네. 거의 이게 중요해! 라고 하니까 정말 그게 중요하니까 물어볼게! 하고, 예, 물어보고 있죠. 자, 이제는, 세 번째입니다. 영웅고등부, 영어과에, 우리 학부모님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모든 단과 선생님들이 함께 드리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영어학습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휘죠. 어휘, 이거 기본인데, 이 영어 단어 암기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내신 기간이 되면 우리 영어학원들은 이런 게 있어요. 다 같이 모아놓고 너 신송이야? 너 혜송이네? 너 자료 이거고 연송이 이거고 넌 방문이네? 뭐 이러면서 자료를 이렇게 주고 한 교실에서 한 타임에 다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각 학교별로 분리 수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어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에 대해서 저 강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아무래도 자료 싸움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잘 정리된 각 선생님들의 수업 노트 그리고 독해 연습용 자료 그리고 변형 문제들을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긁어서 그냥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손수 만들어서 정성껏 만들어서 학교에 대한 분석은 언제나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공학적으로도 최첨단을 달리는 최고의 영어 아카데미 고등부 영어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복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수업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정말 녹음 파일이라도 학생들에게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선생님들의 어떤 인터넷, 이거 카페 사진입니다. 카페 사진이고요. 위에 원장님 거 아래 제 얼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카페에다가 동영상을 수업한 동영상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질문을 하기 힘들 때 보라고 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결석했을 때 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카페나 아니면 가상 공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료와 영상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수행평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행평가가 너무 다양한 식으로 지금 학생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화면은요, 제가 직접, 제가 가르치는 학생에게 참석 지도를 한 건데, 저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밤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제가 맨날 하는 일이 컴퓨터 켜놓고 맨날 아이들이 보낸 거 문법적으로 오류 있으면 수정해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래? 전화한 다음에 다시 받아갖고 다시 수정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써주는 거 아니고요. 가이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정리해놨죠. 빨간 글씨가 제가 이제 참석한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만 이거 한 명 한 명 해주는 거 저희들한테 큰 곤욕인데요.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에서 영어가 큰 비중을 어떻게 학생마다 틀리니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그리고 저희가 보여드린 의견이 저는 약간 객관적이기도 하지만 주관적 의견이 조금은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정말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선택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간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웅아카데미 고등과학과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주식회사 영웅교육 영웅아카데미 과학과 과장으로 계신 보기 드문 성인데요. 호남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남수 선생님 수업 듣고 성적이 팍 튀기를 원하는 마음에 수강기호가 호튀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에 대해서 설명드릴 영웅 아카데미 과학과 과장 호티 호남수입니다. 네, 아버님 어머님들 저 살아오시면서 혹시 호시성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지금 당황하면 제가 발표 잘 못하는데 네, 아마 거의 대부분은 아마 제가 처음이실 텐데 저도 아직 친척 말고는 호시를 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설명회가 끝나고 이제 지인분들과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이제 하실 얘기 하나 더 생기신 것 같습니다. 저 우리 영화 아카데미 설명회 가서 호시를 봤어 내가. 네, 예, 그건데요. 네, 호텔 분위기에 맞는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예, 좀 이따 혼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학원 고정단과 과학 선생님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톱인데요. 저희 고등과학과 선생님들은 초등 영재교육원부터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수능까지 이제 모든 영역에 의해 과목들을 다 이제 지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고요. 뭐 지금 이제 설명의 그 자료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모든 영역을 다 수업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시 실적도 엄청난 실적을 이제 갖고 있어서 이제 축구로 따지면 이제 호날두하고 이제 메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비고일 우리 학생들과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입시 실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학교의 이제 면학 분위기. 그리고 세 번째가 뭐 국어, 영어, 수학의 이제 출제 경향인데 과학을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약간 안타깝고 약간 속상하지만 과학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님들이. 그래서 저희 과학과에서는 이 통합과학, 작년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한 통합과학과 그리고 통합과학의 그 영역별 내용과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과학을 준비하고 올라가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과학의 영역별 출제 경향을 보시면 일단 먼저 물리인데요. 자,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등 과정의 일단 기본 토대로 해서 거기에 물리원을 이제 적절히 이제 조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제 방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원에 가까운 수업을 좀 더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방문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이 이제 물리를 잘하는 학생이 약간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중등 심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용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화학에서 약간 특이한 점을 갖고 있는 학교는 신성고등학교입니다. 신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과학 외에 화학1이라는 과목을 1학년 때 먼저 이제 배워서 그런지 이 화학1에 대한 출제 문제가 약간 심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심한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 고3 때 수능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엄청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는데 그 문제를 내신에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등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1, 2가 적절히 이제 조합이 되어 있고 2 과정이 이제 좀 더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제 생명 2에 대한 약간 전반적인 학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해송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생명과학 1을 추가로 하나 더 공부하기 때문에 예, 생명과학에 대한 난이도가 약간 높습니다. 그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제 중등 과정의 비율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1, 2 과목이 약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1, 2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도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배웠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원은 뭐 물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2단원은 뭐 화학이 들어가 있어서 뭐 일단 물리에 강하고 화학에 약간 약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물리에는 점수가 잘 나왔는데 화학에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이 다 이제 골고루 이제 조합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한 과목이 어떤 단원에 특정하게 잘하는 학생은 많이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먼저 이제 융합과학에 통합과학에 있는 전체 내용의 중등과정은 한 7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고등과정 물화생지 원이 3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중학교 때 이제 과학을 열심히 잘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고등학교를 간다면 7 정도의 학습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화생지까지 수업을 공부를 마치고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3까지가 모두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학생이 20이 모두 다 공부가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어아카데미에서는 윈터스쿨에서 이 통합과학과 연계되어 있는 중등과정의 7과 그리고 물화생지에 관련된 이 3을 같이 학습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치 이제 물화생지 오늘 모두 공부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하는 격이 되고요. 예, 그럼 이제 저희 영어 아카데미 집필고사 적중 사례를 보시겠는데요. 예, 아까보다 더 많이 떨리는데, 아까 호시성을 그 보셨다는 분, 그분 나오셨는데요. 가만히 주십시오. 자, 이 왼쪽에 보시면 이제 신소고등학교 이제 요번 중간고사 통합과 기출문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저희 영어 아카데미에서 신송고등학교만을 위한 이제 시험 대비 자료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비슷한 문제가 네 문제 있는데요. 이렇게 한 문제. 이렇게 한 문제. 이렇게 네 문제. 이렇게 한 페이지에서 네 문제가 나올 정도로 이제 학교별로 그 학교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유사한 문제는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이제 시험을 봐도 틀려온 학생은 이제 틀리지만 저희 학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학교의 영역에 맞게 학교 그 능력 수준에 맞게 열심히 이제 시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학교별 분석, 신송고등학교, 연송고, 해송고, 방문고 순서대로 학교를 이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송고 같은 경우에는 학년 평균에서 보듯이 73.4.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이 약간 높아서 학교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간 좀 평이한 편입니다. 그런데 약간 특이한 게 하나 있죠. 화학원을 이제 1학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년 때 같이 하는데 이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수능에서 시험을 볼 때 선택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학년 때 화학을 하면 만약에 내가 화학원을 수능에 선택한 학생인데 1학년 때 화학원을 하고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공부를 따로 학교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꾸준히 개인 학생 스스로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집필과 수행의 비율이 50:50. 이제 학교보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집필 50의 의미는 중간고사가 25,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성적 반영 비율이 25,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가 50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가 엄청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학생인데 여학생처럼 섬세하고 꼼꼼하게 수행을 잘 관리한 학생이 신송고를 가는 게 약간 유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송고 같은 경우에는 학년 평균에서도 보듯이 약간 평균 점수가 대체적으로 낮아서 학교 문항이 약간 어렵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연송고 같은 경우에는 집필고사에 강한 학생들이 연송고를 이제 지원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송고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원을 합니다. 1학년 때. 근데 이 생명과학원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과학생들의 거의 70%는 나중에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생명원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1학년 때 생명과학을 하고 2학년 때, 3학년 때 생명과학을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수능을 보려고 하면 모르죠. 네. 엄마가 아침에 뭐 챙겨가 했는데 아침에 얘기한 것도 이제 학생들이 다 까먹는데 자, 이렇게 2년이 지나는 내용을 다 계속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과학은 이제 수능 대비 또 같이 생각하셔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송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명과학이 이제 수행평가가 이제 40으로 약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고 같은 경우에는
방문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행평가가 이제 40으로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과학이 문화생지를 이제 통합시켜 놓은 과목이죠.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그 통합된 걸 다시 억지로 나눠놨어요. 뭐 물리 파트는 지필고사로 성적을 채점하고요. 그리고 자, 뭐 화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로 이제 점수를 이렇게 측정하기 때문에 약간 특이하게 점수 성적을 이제 반영한다는 거, 이게 방문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과학과에서는 이제 이과하고 문과 성향의 학생에 따라서 이제 학교를 나눠놨는데 뭐 이렇게 이거는 크게 큰 의미는 없고요. 신성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을 1학년 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과 성향 학생이 이제 신성고 가는 게 약간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해송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인문사회 중점학교다 보니까 뭐 이과생들이 약간 소외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물리가 약간 어려운 방문고를 이과학생들에게 이제 추천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번 마지막으로 이제 영훈 고등 과학과 시스템인데요. 예. 홍대에서 이제 4년간 이제 여러 기출 문제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시험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직전 대비는 이제 학교별 수준에 맞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행평가인데요. 이제 학교별로 수행평가의 비율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과학이 나오면서부터 수행평가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져서 저희 학원에서는 만약에 실험을 수행평가로 보면 뭐 실험의 뭐 결과와 과정을 미리 수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물 조사하는 거면 같이 조사를 해주고, 심지어는 어저께는 같이 발명포를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네, 입시 실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학생들하고 약간 뭐 형과 동생 아니죠. 나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삼촌하고 이렇게 약간 동창 같은 그런 이렇게 약간 따뜻한 인간적인 면으로 학생들에게 항상 따뜻하게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송도 내에서 이제 수강생이 좀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 뭐 조금이나마 자녀들의 미래에 도움이 됐다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이제 시간대가 바뀌어서 이제 9시가 살짝 넘어가니까 조금 피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중간중간 퀴즈도 맞추고 하시면 선물을 드리려고, 제 취향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좋아하시지 않을까,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박수를 크게 치시거나 많이 웃으시거나 하는 분들께 제가 팍팍 드리려고 했는데 좀 처져 있는 게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잠깐 어깨를 좀 피시고 좀 스트레칭 좀 하시겠습니까? 정말 또 중요한 두 과목, 국어와 수학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 정말 도움 많이 되고 계시죠? 네. 송도 지역의 정말 철저한 분석, 그 데이터, 그것을 담아서 저희가 그냥 단순히 지식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미나가 정말 최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웅 아카데미 고등 국어과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영웅 아카데미의 개원 때부터 지금까지 국어의 신화를 만들고 계신 영웅 아카데미 제2캠퍼스 교무실장이시기도 하고요. 강의 코드가 인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인자가 다른 뜻이지만 1인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송도 지역 모든 학교의 고등 국어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와 역사를 안고 가시기에 국어 강의에 정말 1인자이십니다. 인자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영어 아카데미 국어과 최재하 선생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영어 아카데미에서 저희 대표님 모시고 일한 지가 올해로 11년째입니다. 근데 거의 영웅의 모든 입시 설명회는 제가 여태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맡아왔었는데 오늘 호텔에서 지금 이 설명회를 하면서 조금 전 분명히 제가 오늘 여기 주차장에 올 때까지 시나리오를 다 외우고 있었는데 머릿속에 지금 전부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 점 미리 양해 말씀 좀 드리고요. 나중에 대표님께 좀 혼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부모님들께서는 지금 대부분 내년에 이제 자녀분들이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십니다. 자, 이미 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마 처음 이제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미 보냈던 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우리 애 때부터 수능이 변한다는데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내년에 처음 보내시는 분들은 우리 애가 고등학교에 가서 어떻게 하면 국어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앞에 두 분이 너무 지금 발표를 잘 해주셔서 제가 아주 정말 간단하게 꼭 아셨으면 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반드시 이것만은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는 크게 네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문학, 그리고 비문학 독서,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입니다. 혹시 자녀분은 지금 고등학교에 이미 보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거 언어와 매체라는 거나 처음 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언어와 매체는요, 문법이 이름만 바꾼 겁니다. 문법이 언어로 바뀌었고 매체라는 희한한 거 하나 집어넣고 정작 수능 시험에서는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위에 문학과 비문학 독서가 수능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가 수능 선택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어의 영역별 세부 항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 길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어는 보기보다 굉장히 영역이 방대합니다. 자, 이걸 제가 굳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자녀분들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우리 아이는 국어를 잘해, 못해 이런 부분들을 점수로 파악하지 않으셨으면 하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어디가 약해, 어디가 강해 이걸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보완책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어 영역별 세부 항목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과 비문학 독서는 수능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좌우에 있는 화작과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수능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비문학 독서는 내신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수능용입니다. 수능용으로 인문, 과학, 기술, 예술, 융합 지문에서 3분의 1이 출제가 됩니다. 수능시험 45문제에서 15개가 비문학입니다. 수능은 결국 비문학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내년에 고등학교에 가서는 공통국어 상하를 배우게 됩니다. 1학년 때는 비문학 독서를 제외한 화작, 문학, 언어와 매체 이 세 개에서 내신 시험이 모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송도 지역 고등학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과서의 반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활용도가. 연송고등학교 정도만 교과서를 거의 100% 소화를 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들은 많이 잡아도 50% 정도입니다. 약 4, 50% 정도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사장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화법과 장문에서 주로 토론과 협상이, 그리고 문학은 전체가 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에서는 문법, 현대국어와 이쪽 고전국어,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기말 때 출제가 될 겁니다. 자, 2018년 올해입니다. 송도 지역의 내신 문제 특이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올해는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첫 해입니다. 송도 지역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교과서를, 출판사를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흐름은, 지금 보시는 이 흐름은 최소 다음 교육과정 개정 때까지 3, 4년 이상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송도에 있는 고등학교들, 이사원 방문역으로 제외한 모든 학교들을 제가 1회부터 가르쳤습니다. 이쪽 동네 학교들의 흐름이라든지, 저 역시 이 동네 사는 주민이고 흐름은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전 시가에서 외부 작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EBS 소개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뀌는 수능에서 직접 연계가 간접 연계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연계라는 건 말 그대로 연계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제한다는 겁니다. 지문을. 하지만 간접 연계는 그 지문이 아닌, 예를 들어서 심청전입니다. 연계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은 심청이가 인당수에 팔려가는 대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연계를 하지, 간접 연계로 바꾼다는 건 나중에 신봉사 눈 뜨고 잔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을 배우는 겁니다. 고전시, 그런데 이런 내신의, 수능시험의 변화는 내신 출제 경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지역, 우리 송도 지역 학교들이 고전시가 쪽에서 외부 작품의 비중을 굉장히 늘리는 현상이 시험지 분석하다 보니까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제일 처음 떠오른 게, 아!
간접연계 슬슬 연습시키는구나. 그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일 지문에서 여러 개의 문항을 배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혹시 한번 좀 질문 좀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앞에 이서진 학부모님, 예, 이서진 학생은 제가 죄송합니다. 모르는 학생입니다. 네, 몇 분 제가 이렇게 좀 아는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 이서진 학생은 어머니께서 혹시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을 배우신 적이 있습니까? 학창 시절에 기억이 안 나십니까? 어머니 학력고사 세대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저는 관동별곡을 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면서 대학 들어가서 배웠지. 자, 관동별곡이라는 작품을 혹시 아는 부모님 손 들어주십시오. 수능 세대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관동별곡은 정말 긴 가사 작품입니다. 그 관동별곡이 예전에 내신 문제가 27문항에서 30문항 정도일 때 그때는 한 5문제 정도씩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속한 듯이 지금 한 25문제로 통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25개 중에 짧은 작품 하나가 5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낯선 작품의 출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낯선 작품이라는 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작품입니다. 속된 말로 듣보잡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제가 모르는 시인 작품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나? 네이버 쳐보니까 안 나옵니다. 구글 쳐봤더니 나옵니다. 저기 멀린 대학의 무슨 교수라는 시인. 이런 작품을 제가 올해 봤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작품은 2014년도 해성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황진희의 시조한필에 나왔습니다.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시조가 나왔고 밑에 그 시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 하나가 딱 나왔습니다. 2014학년도 스타일입니다. 이때 학교 다닌 친구들은 굉장히 행복했던 겁니다. 교과서에 들어있는 시험 법입니다. 자, 그러던 것이 작년에 2017년에 교과서에 들어있는 지문, 동짓달 황진희의 작품, 그리고 그 밑에 교과서에 전혀 없는 연시조를 세 편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긴 지금 화면은 없지만 둘을 엮은 문제가 나왔겠죠. 그리고 그래도 예의상 첫 번째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교과서에 있는 작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올해 출판사가 바뀌었습니다. 자, 시험지를 사실성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찍었습니다. 자, 해성고등학교 얼마 전에 본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입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의 문제가 객관식 3개, 서주관식 하나, 네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품은 지금 총 몇 개가 나와 있습니까? 향가 하나, 시조 5개, 현대시 하나. 자, 서진이 어머님 한 번만 고생해 주십시오. 이 중에서 교과서에 들은 작품이 개수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맞추시면은 상품권 가능합니까? 맞추시면은 스타벅스 거였습니까? 네, 스타벅스 네, 기프티 카드 드리겠습니다. 정답입니다. 혹시 힌트 어디서 받으신 거 아닙니까? 전 이걸 맞추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이 일곱 개의 작품 중에서 교과서에 들어있는, 시험 범위에 들어있는 작품은 딱 하나입니다. 제 막내가라는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는 향가입니다. 이거 하나만 교과서 작품이고 나머지 것들 전부 다 교과서에 없는 작품들입니다. 2014학년도에 고등학교에 들어갔던 아이들 제가 아까 행복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내년에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1년 사이에 더 늘었습니다. 자, 보전시가 연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교과서 지문 1개, 외부 지문 6개입니다. 자, 다음은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자, 왼쪽에 보시는 작품은 정극인의, 조선 중기 정극인이 쓴 상춘곡이라는 가사입니다. 단편 가사입니다. 자, 그런데 문항 수가 무려 5개입니다. 25문제에서 5개를 냈습니다. 배점이 21.5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홍진의 묻힌 분내 인해 생애 어떠한 고 옛사람 풍류할 미찰가 뭐 매찰가 만 미찰가 천지간 남자범이 날 말하냐 하건만 산수에 묻혀서 산림에 묻혀서 지라고 말할 것까? 아이들 쓰러집니다. 영어보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진짜로 일부 학생들 이거 보고서 쌤, 전 과감하게 이걸 포기하겠습니다. 두 문제를 날리고 나머지에 올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친구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폭망했습니다. 다섯 문제 중에서 찍어서 한두 개 맞추고 싹 날려버리게 되죠. 자, 고전 한편에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저희가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합니다. 단과 과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사전에 조율을 하는데 어떤 걸 할 것인가, 뭘 넣을 것인가. 제가 넣지 않기를 바라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좀 이렇게 오글거리기도 하고 제가 낯이 두껍지가 못해서 적중 사례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거 두 개의 표를 색깔을 처리 안 하면 똑같은 표라고 생각하실까봐 일부러 컬러를 넣습니다. 왼쪽은 저희 국어과에서 만든 기말대비 교재에 들어있던, 그리고 오른쪽은 신성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 실제 기출 사례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자, 외부 지문입니다. 파수꾼과 연기에서 기형도에 홀린 사람이라는, 아이들은 전혀 모르는 작품입니다. 모의고사에 한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절한 시인이죠. 이게 만약에 이거를 연결해서 애들 난리 났었습니다. 쌤, 이런 게 어떻게 이거랑 우리가 배우는 파수꾼이랑 연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걸 저희가 왜 풀어야 하나요? 나오니까 풀어야죠. 나옵니다. 자, 올해로 제가 강의 경위 23년째입니다. 자, 나온다면 나오고 나오지 않는다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뭐가 나온다 안 나온다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적중시키는 것보다 나온다고 가르쳐 줬는데 틀려오는 거. 그걸 예방하는 게 사실은 가장 힘이 듭니다. 자, 학교별 분석 및 진학 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송도관의 4개 학교입니다. 자, 국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난도는 대체로 중간 정도입니다. 연성고가 최상입니다. 연성고등학교가 가장 어렵고요. 늘 어려우니까 기복이 없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심해집니다. 자, 그리고 방문고등학교가 모의고사 연계를 좀 심하게 시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편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자, 부교재는 책자로 하진 않습니다. 유인물들 학교에서 프린트 나눠주는데 잘 모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이제 걷어서 분석 자료로도 써야 되고 또 수행평가 점수로 반영을 합니다. 모의고사는 남자 학교들은 몇 년 전 거 그냥 가져다가 좋은 문제 기출 사례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해성이나 방문고등학교는, 해성고등학교는 그래도 친절하게 몇 년도 몇 년 모의고사 낼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방문고등학교는 그냥 무작위로 모든 영역에서 출제를 합니다. 자, 국어 기준으로 저희 국어과에서 분석한다라면, 문과 성향이 강한 학생이라면 연송이나 해성고등학교를, 그리고 이과 성향이 강한 학생이라면 신송이나 방문고등학교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예비고일의 학습 방향입니다. 예비고일 기간 동안에 딱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휘를 정말 완벽하게 마스터해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성어, 고전 빈출 어휘들 학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자성어 예전에 형식적으로 한 문제 나왔습니다. 이제는 두 문제씩 냅니다. 주관식 하나, 객관식 하나. 그리고 단순하게 뜻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떤 문학 작품 속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 적절한, 이런 식으로 어렵게 출제됩니다. 자, 모든 영역에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국어의 4개 영역에서 수능 기본 개념은 꼭 다지고 입학을 시켜주십시오. 수능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책을 좀 많이 읽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3월달부터 책 읽을 시간 절대 없습니다. 자, 국어수업 안내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시간은 180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들을 수 있게끔 시간표 구성됩니다. 수업 형식이나 내용, 교재 부분은 입학 상담 과정에서 정확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국어 수강생들에게 주어지는 특전입니다.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독서 활동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동영상 복습용으로 제공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성적 분석표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시험지 분석해서 개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제작이 됩니다. 작년까지, 올해까지 지금 작년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하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생은 자 성적만 보고 80.5점 국어를 그럭저럭 하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왔다면은 3등급, 쉽게 나왔으면, 시험이 어렵게 나왔으면은 2등급, 쉽게 나왔으면은 3등급 정도 나올 그런 점수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 캠퍼스에 소속된 학생인데 이 학생이 지금 틀린 5단 문항의 영역을 한 번만 봐주십시오. 문학. 이 친구 국어 못하는 친구 아닙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 2등급, 기말 때 1등급 찍었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가 문학이 많다 보니까 문학에서 공교롭게도 6문제 전부 다 시에서만 틀렸습니다. 3대3. 고전시가 3개, 현대시 3개 딱 틀렸습니다. 자, 이런 학생한테
잘하는 영역에 대해서 들이밀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이 친구는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이쪽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면 충분히 고득점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국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어머니들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아이들과 함께 읽으셔도 좋고 아이들에게 전달해주시면 더더욱 좋은 과목별 추천 도서 목록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입시설명회에서도 이런 것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유익하게 사용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벌써 마지막 순서입니다. 영웅아카데미 고등수학과의 발표입니다. 발표는 딱 보셔도 닥터라는 말이 어울리는 외모와 송도 고등수학의 전문가 닥터 쿠 김성구 선생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앞장 주의경고입니다. 큰 목소리 주의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수학과 과장 닥터 쿠 김성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되네요. 오랜 시간 걸려서 매년 입시 설명회를 하다 보면요, 각 해당 입시에 관한 것도 많이 궁금해하시지만 저희 영웅 아카데미만의 학교별 분석과 진학 팁에 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신 점이 좀 많으신 것 같으세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그 학교별로 특성이 좀 다양한데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너무 많은 정보들. 그래서 저희 수학과가 준비한 것은 좀 남자 학교 두 개와 여자 학교 두 개를 좀 심플하게 좀 나눠봤습니다. 네.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우선 저희 수학과 선생님들, 그 다음에 2021학년도하고 2022학년도 수능이 좀 개편이 됐죠. 그 부분 가볍게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동일 과정으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2018학년도 올해 2학기 중간고사 자료들로 갖고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매번 수학시험을 보거나 매번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되면 모든 매스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학문제 변별력은 어땠습니까? 그 수학문제의 킬러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었습니까?에 관해서 포커스를 좀 많이 두시거든요. 저희 수학과가 물론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걸 설명해 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짧죠. 그래서 각 학교별로 변별력 문제, 킬러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 킬러 문제를 토대로 그 학교에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저희 영웅 아카데미 수학과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수학과 선생님들이십니다. 다 멋있고 잘생겼고 아름다우시죠? 단연간 수학 전문학원에서 최고의 강사진들이 모인 저희 6위는요. 항상 모든 학교별, 그 다음에 학생별 회의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감히 자부하는 송도 최고의 단과 집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하고 2022년도 수능입니다. 많이들 여쭤보세요. 문이과가 2021학년도에 있고요. 2022학년도에는 문이과 통합이라고 하는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솔직히 저는 이 학과에 대한 얘기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교육 과정이 좀 바뀌었죠. 수원, 수투, 무조건 기하라는 게 좀 바뀌어서 문이과에 관해서 없어진 거니까 뭐 좀 통합 교육인 거니까 뭐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 많으신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좀 않은 것 같습니다. 2022학년 현재 중3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워야 되는 수원, 수투는 공통과목 75점, 나머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벡터 중에 택 하나를 하세요 라고 교육부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과연 학생이 원하는 걸 택할 수 있을까요? 아마 문과는 확률과 통계 선택할 거고요. 이과는 무조건 선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기아는요 아마 대학교, 아까 실장님께 설명했죠. 주체가 되는 대학교 지정 과목제를 할 거예요. 즉 선택권 학생들에게 크게 없다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하나 학부모님들이 여기서 꼭 알고 가셔야 될 건 뭐냐면요, 수원하고 수투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수원하고 수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점짜리 문제, 즉 변별력 강화 문제는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들이 반드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것이고 여기서 변별력 강화될 거다라고 지금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준비식 때 수원 수출은 좀 더 포커스를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은 선택 과목은 좀 더 정부 자료랑 대학교 자료 좀 나오신 다음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중3이니까요. 그러면 저희 해송고등학교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해송고등학교 이번 시험 문제인데요. 뭔가 좀 말이 많고 옆에 좀 내용이 좀 많죠. 네, 가볍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객관식 16문제, 서술형 5문제, 뭐 객관식 100점, 서술형 100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포커스를 두시고 봐야 될 자료가요. 해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3.6부터 5.0이라고 써있는 100점 좀 보이시나요? 네. 이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 0.1점 차로 등급이 갈립니다. 1등급이 2등급입니다. 그 등급이 상대평가인 걸 아시죠? 해송고등학교에서 3.6부터 5.0이라는 이 1.4포인트 상당히 러프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해송고등학교 간단히 얘기하면 중위권이 탄탄해. 줄문제 주고 어려운 문제 어려워. 가장 변별력이 괜찮은 학교고요. 그 다음에 서수형 배점 8점짜리 유의합니다. 손석구에서 서수형 배점이 가장 높은 학교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계산 실수 유도 및 심화 유형 연계비율 높습니다. 이건 문제 설명 드릴 거고요. 교과서 40에서 60%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해송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그러니까 수행평가. 수행평가를 교과서 교사형 자료로 많이들 나가세요. 그래서 가장 교육청에 가장 말 잘 듣는 학교? 좀 가장 노멀한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죠. 이번에 이제 변별력 문제, 5점짜리 킬러 문제입니다. 가볍게 보시면, 뭐야, 뭐 되게 간단한데 어떤 실수에 대해서 절대값, 최소값 되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산 실수 문제, 함정 문제는 중학부처럼 계산 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송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장 교육부랑 말 잘 듣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뜻이 뭔데? 이 단원의 가장 원론이 뭐야? 어떤 단원을 어떻게 써야도 부등식 두 개가 있을 때 초과와 미만이 만났을 때, 이상과 이하가 만났을 때, 초과와 이상이 만났을 때마다 그 영역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니? 이걸 변별력으로 하죠. 그래서 항상 함정 문제를 변별력 놓고요. 저희 밑에는 저희 수학과에서 준비한 테스트입니다. 거의 비슷한 게 보이시나요?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관식 5번 문제입니다. 8점짜리 문제. 옆에 보시면 똑같죠? 기출문제입니다. 저희가 출제한 거 옆에 보이시는데 이 해송고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세팅 문제가 나와요. 해송고등학교만의 시그니처. 그러니까 어떠한 유형에 관해서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역함수함도 연계가 되고요. 최대값, 최소값이랑 연계가 돼서 수원, 수투 영역에서 좀 더 깊이 있다라 생각하는 문제 유형은 반드시 세팅으로 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송고등학교를 좀 더 단순하게 설명해 드리면 원론 중심에 깊이 있는 수학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출문제집입니다. 다음은 방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비교를 하셔야 돼요. 뭘 비교하시냐면요. 여기 보시면 4.4에 5.0 써있는 게 보이시나요? 배점 간격이 0.6점입니다. 배점 간격이 0.6점이라는 얘기는 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배점 안에서 등급을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난이도를 업할 수가 없어요. 아예 쉽거나 아예 어렵거나. 거기다가 또 여기는 이렇게 써있죠. 추론 및 증명 문제의 비중이 높습니다. 예, 요즘 모의고사나 수능체제가 추론 및 증명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근데 특히 방문용 같은 경우는 이쪽 힘이 되게 많이 주는 편이에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죠. 문제를 읽고 해석을 하고 미술을 찾고. 교과서보다는 외부 지문하고 모의고사에 조금 많이 출제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수학 100점, 90점 너무 쉽게 때 말씀하시는데 고등학교 때는 학력 평균이 40에서 45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 알림이 보면 60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 영어과정도 말씀하셨지만 수행평가 포함입니다. 연성 같은 경우에는 학력평균 25점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70점이야 라고 해도 1등급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과정을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엄마나 점수 몇 점이야? 그럼 바로 물어봐야 될게 학력평균 얼마인데? 이걸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꼭 부탁드려요. 점수 갖다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애가 90점인데 학력평균 80점이면 못 본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60점인데 학력평균 30점이면 잘 본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이 학력평균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방문 보실까요?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확 느껴지세요? 해송고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간단한 단어에 대한 얘기였죠. 근데 지금 똑같은 객관식 문제, 마지막 문제, 변별력 문제인데 어떠세요? 글씨가? 간단히 봐도 글씨가? 다르죠. 그러니까 미지수를 다 잡아줘야 돼요. 근데 증명을 해줘야 되고요. 네. 지금 이 자료는 저희 교과서 분석 자료입니다. 저희 수학과는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의 교과서를 전부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면 안 되니까.
변별력 문제를 맞추는 게 그 학교, 학원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수형입니다. 보이시나요? 증명하시오. 증명하시오. 차이점 느끼시세요? 방문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짜요. 이 소수형 평가도. 완벽한 단어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완벽하게 해당 단어 들어가야 되는데 더 무서운 건 이 증명법에 두 가지 증명법이 있거든요. 여기 규율법이 있고요. 대우법이 있는데요. 대우 증명은 점수 없음. 잔인하죠. 정말 잔인한 겁니다.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 나 모르는데 대우라도 써야지. 틈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방문용어 해송의 근간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좀 추가하는 게 좀 달라요. 해송은 좀 깊이 있는 유형적 학습. 방문 추험인 증명적 학습으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좀 보이시나요? 여학교의 차이를. 다음 신속법 보여드리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속 같은 경우는요, 해송과 좀 비슷합니다. 점수 때도 5.3부터, 그러니까 3.6부터 5.3까지 좀 러프한 편인데요. 좀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해송 같은 경우에 서수형에 조금 더 힘을 쓴다면요. 신속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서수형 배점이 5점, 5점이 4개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변별력 어디다 두냐면요. 서수형, 아니 저기, 객관식에도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간 문제도 많지만, 마지막에 5점, 2점하고 5점, 3점 문제 3군데씩 배점을 해서요. 객관식에서 좀 더 포인트를 많이 주는데 문제가 좀 무지막지해요. 얘네 같은 경우에도 계산 실수 유도 및 심화 연계미의 비중이 높다고 나와 있고 학년 평균은 40-50점 정도 나와 있는데요. 보실까요? 해수하고 조금 다르죠. 지금 얘네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함수에 관한 문제는요. 나중에 나와 있는 수, 원에 나오는 수열파트 연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7승, 2018승이라는 이 비율 자체가 수학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영역을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 함수라는 영역을 공부할 때 얘가 확장되는 최고의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까 전에 하나 더 있었잖아요. 연계된다고. 해송고등학교는 세트형 문제 보셨죠? 보이세요? 똑같은 시험이거든요. 16번 문제와 서답형 4번 문제. 동일 유형인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변별력 문제 같은 경우를요. 하나의 유형은 정말 힘들게 알고 있어. 이거 정말 중요해. 이거 수능에 나올 건데 이거 반드시 학습하고 가야 돼. 여기서 너네 1, 2등 나눌 거야. 좀 이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신성고등학교는 좀 깊이가 상당히 중요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형 심하면 내가 몰라? 그럼 나머지 문제는 우수수 틀려요. 그 깊이에 관해서. 서답형 보시면 자 보이시나요? 서답형 1번인데요. 해송이랑 좀 비슷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산 실수 유발이 뭐 그런 산수가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는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아니다, 이다가 나와 있는데요. 이 아니다가 있을 경우에는 대우법이라는 걸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인데 아니다가 있으면 대우법을 풀어. 대우법을 풀게 되면 초과가 이상이 되고 이상이 미만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른 거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너네 이거 제대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요. 이 단원의 핵심 키워드에 관한 원론을 제대로 알고 있니? 헷갈려 틀려 이 뜻이에요. 신성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반드시 함정 문제, 그 다음 아까 연계성 문제 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연속입니다. 많이 비슷해 보여요. 배점도 3.5부터 5.5까지 어우 배점이 2점 차이가 나고 러프합니다. 되게. 뭐 서술형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론 및 증명 문제 비중은 높습니다. 나와 있는데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신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점 낮은 문제부터 좀 중간 문제 좀 많아요. 그 다음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편이라면요. 여성 같은 경우는 3.5부터 5.5까지 한 문제씩 밖에 없어요. 3.5 한 문제, 3.6 한 문제, 3.7 한 문제, 3.8 한 문제, 중간에 세 단계 띄고, 이제 5.3 한 문제, 5.3 한 문제, 5.5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점수 1점 차이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주는 문제들을 통해서 중위권이 좀 탄탄해져야 되는데, 여성고 같은 경우에는 한 배점당 한 문제씩 밖에 없으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평이 낮을 수 밖에 없어요. 하위권 아이들은 3.5부터 4.0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요. 그럼 그 영역대에 비슷한 문제들이 좀 많아야 점수를 맞잖아요. 나는 5.5까지 있는데 난 4.1까지밖에 난이도가 안 돼. 근데 해봤자 그러면 3.5부터 4.1까지 10문제밖에 못 맞히는 거예요. 가차 없이 자르는 편입니다. 연속고등학교는. 문제를 보시면 지금 가격은 그냥 15번 문제예요. 근데 다르죠. 지금 뭔가 계속 계산, 저기 경력이 풀었죠. 학생이 좀 너무 경력이 풀어서 시험지가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를 풀 때도 그래프를 변동해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다가 보이시나요? 마지막 문제 2016년도 자료거든요. 이거 거의 애들 못 풀었어요. 저희는 혹시나 해서
이걸 대비해줬거든요. 다행히 조금 양심이 있는지 올해는 조금 쉽게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어려운 걸 해내고 있습니다. 저희 수학과가. 그래서 지금 연성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문제 유형이 네 개가 좀 가장 어려워요. 연성고 특성. 그럼 간략하게 좀 보이시나요? 해송하고 방문, 신소하고 연소. 그러니까 이런 설명하면 꼭 그러세요. 그래.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뭔데?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변별력 있는 킬러 문제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해송어 방문 말씀드렸죠. 해송 같은 경우에는 러프하기 때문에 주의권이 탄탄합니다. 그다음에 유형적인 학습이 좀 많은 거고 방문용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당 난이도가 너무 달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한 게 상하의 교차가 해송고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중위권이 이제 상위권 올라갈 수 있는 좀 여유가 좀 있는데요. 방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도 추론및 증명 문제죠. 다닥다닥 붙어 점수차도 얼마 안 되고 난이도 어렵죠. 그래서 상하의 교차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신성어 연성도 보셨죠? 신성 같은 경우는 중위권 탄탄합니다. 연성 갇혔다 말씀드렸죠. 문제 유형도 유형학습이고 추론 증명 문제. 근데 암만 어렵다 한들 아이들 솔직히 심화 유형 좀 더 편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지금 다 뭐로 바뀌고 서수형 바뀌고 있죠. 근데 아직 애들이 서수형 그렇게 잘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하고 연성이 그것 때문에 모의고사 관련 조금 용이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해송하고 신성이 중위권 아이, 중상위권 아이들 올라갈 수 있는 벽은 존재하고요. 상위권 아이들은 어디 가도 관계 없겠죠. 그러니까 좀 탄탄한 내신 관리가 해송하고 신성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고 싶은 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위권 어디 가도 전혀 관계 없어요. 상위권. 다만, 추론 및 증명이 잘 된다면, 뭐 방문이든 연속에 관계 없겠죠. 근데 중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점수 딸 수 있는 그나마 노력하면 1학년 때 좀 안 되더라도 2, 3학년 때 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신속해서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이런 말씀 하세요. 우리는 이제 중3이고 겨울방 너무 중요한데 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냉정하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좀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저 이것부터 할게요. 죄송해요. 하나만 더 깜빡했네. 드릴 말씀 많아서. 저희 영어과 약속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학교별 교과서 분석 모든 학교 다 들어갑니다. 저희 학교는, 저희 학원은 모든 강사들 교과서도 분석을 하고요. 철저한 기출문제, 아까 보셨죠? 거의 쪽집게입니다, 저희 학원은. 그 다음에 수행평가 대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지필권 70에 수행평가 30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대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레벨별 단어 테스트, 저희 학생과 학교뿐만 아니라 레벨별로 좀 대비하고 있고요. 높은 적중률의 모의 테스트 시행. 아까 보셨죠? 네. 이 모든 것들 가능한 건 지금 영어과, 국어과, 과학과 다 말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영웅의 역사성. 저희 학원, 그러니까 다른 새로운 학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 학원은 거의 이 성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방대한 대열들을 통해서 지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방 추천.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수원 스틱까지 진행하셔야 되거든요. 최상위권은. 그 다음에 아직 이제 상 조금 돌았다? 그럼 죄송하지만 학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상은 두세 번씩은 반드시 들어가시고요. 이게 저희가 추천해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네. 그럼 저는 수학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와주신 닥터쿠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들과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마음도 굉장히 조급해지고 또 어머님들도 늦어지는 시간에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지치실 수도 있는데요.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주식회사 영웅교육 대표이사님이시고 영웅아카데미의 원장님이신 저스틴 한 수강교는 영웅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영웅아카데미의 도깨비 같은 존재 송도의 공유 한효석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타는 금요일 이 귀한 시간에 저희 설명회 찾아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 해 동안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단 한 번도 이렇게 한 번도 중간에 나가지 않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놀랍기도 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원래 저희가 컨벤시아에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 기획실장님이 답사를 갔다 오시고 그리고
여기 쉐라톤도 갔다 오시고 최종적으로 쉐라톤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이제 알겠어요. 컨벤시아는 전부 출입문이 뒤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있어서 못 나가시는 것 같아요. 중압감 때문에. 그거 아니시겠죠? 아, 저는 자녀분들의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지금 이게 굉장히 지루한 시간. 저희 예정된 시간 훌쩍 지났거든요. 리허설 시간보다 여러 차례 저희가 리허설 했는데 리허설 시간보다 훨씬 지났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지루하실 텐데 저도 지금 저 서희는 너무 지루해가지고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분도 이렇게 나가지 않으시고 70분의 두 눈동자가 프리젠터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집중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거의 25년 동안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했고 또 이렇게 많은 동호인들 모시고 설명회를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느끼시죠? 제가 지금 흥분되고 떨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학부모님들만 뵙게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원래는 그냥 그 감사 인사만 하고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설명회 그 어머님들한테 고지가 나간 다음에 한 일주일 만에 다 마감이 됐어요. 이 70장 좌석이.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좀 어머님들한테 평상시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드리고자 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대통령도 A4용지 보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제가 송도 신도시에 영어 아카데미 송도 1캠퍼스를 개원한 지가 10년 되었습니다. 해송 초중고 개교에 맞춰 개원했으니까요. 신송 방문 송도 대건고등의 학생들은 그 이전부터 연수 캠퍼스에서 이미 많이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송고 포스코고 개교와 더불어 포스코고 앞에 송도 2캠퍼스를 개원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송도 지역 모든 학교들의 특성과 장단점, 내신 출제 경향 등을 그 누구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송도가 인구가 늘고 활성화되면서 우후죽순 학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국의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도 송도에 모두 진출했습니다. 대치동, 목동을 들먹이면서 중소규모의 학원들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저희 영어 아카데미보다 송도 지역 고등학교들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가 더 많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점이 저희 영어 아카데미만의 독보적인 강점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분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유리한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각 과목 과장님들이 말씀했던 것은 과목별 유불리함이고 저는 그거를 모아서 종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 개인마다 모두 성격과 취향이 다르고 과목별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학교 선택에 있어서 유불리함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 아까 과장님들이 과목별로 별도로 학교별 출제 경영과 유불리함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학생들의 과목별 유불리함을 잘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내신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가 방금 조금이라도 내신이 유리한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대입 선택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내신 위주로 세우셔야 합니다. 불행히도 인천 지역의 고등학생들은 수능 성적으로만 최상위권은 물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기가 무척 버겁습니다. 참고로 이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올해 2018년 인천 지역 고교들의 서울대 진학 실적입니다. 수시 합격자 수와 정시 합격자 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시 합격자 몇 명이죠? 안 보이세요? 6명이요. 6명. 수능 성적으로 대학교 간 친구들이 6명밖에 안 돼요. 인천 전체에서. 안 믿어지시나 보다. 작년이 2017년도 실적도 올해보다 조금 나아요. 21명이었어요, 작년에는. 수능으로 서울대 간 친구들이 인천 토탈에서 합쳐서. 인천 지역에서 최고로 학력이 높다는 국제고, 인천과고, 포스코고 등도 처참합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처참해요. 미추홀과 인천외고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대와 거의 동급인 의치대, 카이스트, 포스텍도 상황은 거의 같습니다. 연고대, 서성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대입 전략을 세우셔야 할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아시는 분? 상품 드릴 건데. 호응이 없으시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이라도 내신에 유리한 고교를 선택해서 내신 공부 빡세게 하고 학생부 관리도 잘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님들, 학생부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입전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고교 입학과 동시에 학생부를 치밀하게 기획해서, 아까 저희 기획실장이 말씀 이미 하셨지만 너무 중요한 대목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고교 입학과 동시에, 더 좋은 거는 입학하기 전에 학생부를 치밀하게 기획을 해서 동아리 선정부터 필독 독서, 교내 각종 대회, 참가 등을 철저히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디자인해야 합니다. 일관성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고교 3년간 일관성을 갖춘 학생부를 고3 대입원서 제출 때 자기소개서와 일치시켜서 미래의 꿈에 대한 하나의 멋진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와 그동안 했던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수학실적이 다르면 학교에서는 그걸 자기소개서를 개필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신 성적은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하고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학교 선택을 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마음이 급해서 빨리 가셔야 되니까 좀 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저희 부호사님 고쳐주셨네요.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솔직한 정보를 드리고자 일부 논란이 야기될 것을 알면서도 작정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난과 질책 각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말씀 중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기분을 언짢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도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특목 자사고와 일반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서 다 일반고 설명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특목고 진학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지루하셨을 거예요. 자, 여기 계신 학부모님 여러분, 자녀분들 전부 인천과고, 국제고, 하늘고, 포스코고, 미추홀고, 인천외고, 진산과고 보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아까 서울대 입학 실적 자료 보셨죠? 인천의 특목 자사고들이 인천의 일반고들을 압도하는 입학 실적을 보여주었습니까? 표 다시 한번 보이시죠? 안 보이시더라도 크게 했네요. 송도는 일반고입니다. 자, 일반고들은 대체로 한 명이 가요. 그 한 명은 학교장 추천, 전교 1등. 거의 다 한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6명. 인천 하늘고는 전국 단위로 뽑아요. 인천 하늘 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뽑는 거니까 그냥 학교만 인천에 있는 거예요. 제외하고 보시고, 인천 과고 12명 이렇게 보이시죠? 압도하는 성적은 아니죠. 인천 133개 중학교에서, 인천 중학교가 저 133개입니다. 133개 중학교에서 최상위권의 우수한 수재를 싹쓸이한 결과가 고작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고에 진학했다면 전교 1, 2등 하면서 당연히 내신 1등급 받고 학교에 VIP로 우대받으면서 편하게 멋지게 학교 생활한 친구들이 왜 수재들 간의 피튀기는 경쟁과 그로 인한 내신의 불리함을 무릅쓰고 특목 자사고에 진학할까요? 아시는 분? 우리 선물도 다 소화해야 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수한 면학 환경과 명문고에 다닌다는 엘리트 의식 때문입니다.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비록 내신이 안 좋아도 수능으로 서울대 등의 최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아까 보셨죠? 수능으로 못 갑니다. 작년 특목 자사 일반 등 인천 52개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수능 성적으로 서울대 진학한 학생들 보이십니까? 단 6명입니다. 아까 보셨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친구들, 6명 이 친구들이 거의 재수생들입니다. 제
즉 인천의 고3 재학생들은 특목 자사고생이랄지라도 수능으로는 서울대를 거의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셨죠? 아까 말씀드렸죠? 의치대, 카이스트, 포스텍, 연고대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우리 아이는 국영수 과사 전 과목이 모두 뛰어나다. 현재 각 중학교에서 전교 1, 2등 한다. 앞으로 전교 1, 2등끼리 모인 무리 속에서도 내신 1등급 받을 자신 있다. 확실하시면 특목 자사고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 우리 애는 멘탈이 약해서 경쟁의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 하시면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 애는 과고 다녀, 우리 애는 외고 다녀. 이러한 엄마들끼리의 자존심 대결과 자식 자랑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애는 그 치열한 경쟁을 반드시 이겨낼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여러분의 금지옥엽과 같은 귀한 자녀들을 사지로 몰지는 말아주십시오. 인격 형성의 토대가 되는 청소년기, 사춘기의 민감한 시기에 가족과 떨어져서 외롭게 기숙사에서 사방이 경쟁자들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특목 자사고에 합격한 친구들이 자부심과 자신감을 다 잃은 채 한 학기 만에 일반고로 전학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도 굳이 특목 자사고를 보내시겠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늘고는 전국 단위로 말씀드렸죠. 자, 제가 포스코고를 제일 추천하는 이유는 우선 포스코고는 특목고가 아니고 자사고이기 때문에 문이과가 모두 개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국제고나 외고는 관련 법규 강화로 이과 과목들을 이수할 수가 없어 원칙적으로 의치대나 이과계열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신을 못 간다는 거예요. 수능을 나중에 따로 보셔야 돼요. 이과 과목을. 물론 과고는 그 반대고요. 두 번째 이유는 포스코고는 포스코 임직원 자녀 선발이 40%이므로 100% 성적 우수자 선발인 국제고, 외고, 과고에 비해서 내신 성적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스코 임직원 자녀분들이 모두 만만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면 오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집도 가깝고 보딩스쿨이 아니에요. 기숙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생활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어는 전국 단위로 최상위권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인천 친구들 서울대 가기보다 더 힘듭니다. 자, 이번엔 신송, 해송, 연송, 방문고와 송도, 대건, 인명, 인천, 연수, 연수의 옥련여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부 다 연수구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요새 일반고 중에서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학교가 어딘지 다들 아시죠? 어딘지 아시는 분? 동시에 대답하셔서 들을 수가 없네요. 네, 바로 송도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고민들 중에서도 우리 애는 송도고 지원할 거야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송도가 떴을까요? 대학 많이 갔어요? 근거 있어요, 언니? 서울대 많이 갔어요, 서울대는.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자, 표 한번 보시죠. 아까 보셨지만 최근 4개년 서울대 입학 실적 누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고만 보세요. 2015년 7명, 2016년 5명, 2017년 10명, 2018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6명. 아까 인천 지역의 모든 50의 고등학교들이 거의 한 명 정도 그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죠. 학교장 추천으로 전교 1등이.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숫자죠. 이래서 송도고가 인기가 높은 겁니다. 만약에 송도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송도고가 아마 특목고나 자사고인 줄 착각하실 거예요. 특목고, 인천 지역의 특목고 자사고랑 거의 맞먹는 실적을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송도고가. 송도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바로 남들보다 발빠르게 과학 중점학교를 표방하고 대대적인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 직후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른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그저 그런 입학 실적을 내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훌륭한 학교의 전략으로 과고를 지원했다가 탈락했거나 전략적인 이유로 일부러 과고를 지원하지 않았던 인천의 최상위 이과 지망생들을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일약 입시 명문고로 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 혹시 통계함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The Fallacy of Statistics, 통계 오류, The Trap of Numeric,
제가 영어 선생인데 좀 혀가지 않고 떨려서 다르지 않겠습니다. 숫자의 덫이에요. 숫자의 덫.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학교의 기말고사 수학 문제를 그 학교의 어느 학급 학생들이 90%가 틀렸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그 수학 문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그런데 만약 그 반이 수포자 반이었다면, 반대로 그 학교의 수학 4위반 학생들은 90% 이상이 그 문제를 전부 맞췄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과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통계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나 궁금하실 거예요.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시겠지만 특목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송도고에도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했습니다. 특정 학교를 폄하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진학했으므로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내는 것일 뿐입니다. 자사고 특목고처럼요. 즉 우리 애가 평범한 우리 애가 송도고에 가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송도고가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일종의 착시현상인 것입니다. 송도고에서 평범한 아이들을 정말 훌륭하게 가르쳐서 저 도깨비처럼 그렇게 좋은 대학교 보낸 거 아닙니다. 물론 송도고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단 특목자사고와 비교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거의 전교생이 수재들인 특목자사고에 비해서 송도고는 4위권만 수재들이니까 내신 경쟁은 조금 수월할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송도고에 진학해서 서울대 등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어느 일반고에 진학해도 충분히 같은 결과, 아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훨씬 스트레스 덜 받고 수월하게 말입니다. 학교에서 대접받으면서. 송도고만 오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만약 제 자식이 중3이라면 저는 이런 순위로 학교를 선택하겠습니다. 아까 과목별로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4위권 학생들은 어디를 지원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래도 다 가셔도 돼요. 어디를 가도 제 몫을 다하는 친구들이니까요. 하지만 4위권 학생들 가급적 집과 가까운 학교가 좋습니다. 가뜩이나 고된 고교 생활, 집까지 멀면 과연 그 짜증과 신경질이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감당하실 수 있어요? 그럼 멀리 보내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거 자신 있으시면 보내세요. 한숨 쉬세요. 어머니들 지금 중학교 때도 아이들 짜증 굉장히 심하죠? 고등학교 되면 정말 상전이에요. 짜증이 엄청 심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더 심해요. 특히 여학생들은 체력적이나 안전면에서 집과 가까운 학교는 필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앙위권 학생들은 어떨까요? 신성고와 해성고가 내신 경쟁에서 제일 유리합니다. 아까 학과별 설명에서 보셨듯이 종합해보시면 아마 아셨을 거예요. 특히 해성고는 전통적으로 예체능계 학생들이 많이 진학합니다. 여기 예체능계 자녀분들을 두신 학부모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흔히 예체능계 친구들을 다른 친구들의 내신 도움이라고 불려줍니다. 다른 친구들 위해서 내신을 깔아줘요. 그 친구들은 실기만 잘하면 되니까. 해성고, 과거에는 지원 미달 사례를 겪을 만큼 시험 범위와 난도가 끔찍했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내신 시험 범위 많지 않고 난이도 적정합니다. 신성고, 비록 영어 과목만 시험 범위가 많지만 전체적으로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고 전반적으로 무난합니다. 연성고, 포스코고와 인접해서 그런지 라이벌 의식은 굉장히 있대요. 대다수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고난도 문제들, 타당성이 의심될 만한 문제들을 많이 출제합니다. 최근 2년 연속 지원 미달 사태를 겪었습니다. 근데도 출제 경향 변화는 없습니다. 고집이 세세요. 방문고도 연속고 못지않게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고난도, 고배점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다가 역시 최근 2년간 연속고와 손잡고 지원자 미달 사태로 추격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조금 무난해졌습니다. 방문고 그래도 고집을 좀 안 부리네요. 대건고는 일단 거리도 있지만 면학 환경이 열악합니다. 공부보다는 다른 것들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다른 것들이 무엇인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 사려듭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히려 그런 이유로 내신 경쟁에서 유리하지 않나 보여서 지원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역발상인데 일종의. 그런데 기대와는 정반대로 노는 친구들의 나쁜 영향으로 오히려 성적이 곤두박질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공부보다 다른 걸 더 잘하게 됩니다. 인천여고 몇 년 전까지 내신받기 쉬웠습니다만 최근에는 시험 범위도 늘어났고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인명여고 대체로 무난하지만 거리가 먼 것이 단점입니다. 송도고 중화권 친구들이 송도고에 지원한다는 것은 내신 도우미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자녀분들이 3년 동안 다른 친구들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봉사활동하기를 원하신다면 보내십시오. 연수고, 연수여고, 옥년여고는 송도에서 지원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하는지는 대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입이 곧 대입이다 라는 말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머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취향과 과목별 장단점이 확연히 다르므로 최종 선택은 학생 본인과 부모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부디 조금이라도 참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 고입이 곧 대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모든 고등학교가 입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을 모아 별도로 공부시키고 관리합니다. 그 학생들에게만 교내 각종 대회상을 몰아줍니다. 그 학생들에게만 특히 유리하게 학생부를 기록해 줍니다. 그 학생들에게만 수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고1 예비과정 동안 반편성 배치고사와 3월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어머님들은 모의고사라는 이름으로 아실 것입니다. 이 두 시험을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별 반편성에서 상급반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학교로부터 특별 관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시험 범위가 상당 부분 중3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소홀히 여기시고 어머님들을 선행선행 하십니다. 선행선행 하시는데 선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행이 너무 지나치다 뭐지 이 두 시험 대비 소홀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모릅니다. 저희 영어아카데미는 매년 반편성 배치고사와 3월 첫 모의고사에 완벽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학부모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좀 더 솔직한 정보를 드리고자 흥분한 나머지 본의 아니게 일부 학교들을 폄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관계자들 계시면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학교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한 비난과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님들께 꼭 부모님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송, 애송, 연송, 방문고 같은 연수구인 학교지만 다리 세 개를 그 경계로 나뉘어져 있죠. 신송, 애송, 연송, 방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에 진학한 학생들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송도에 소재한 학원 선택이 매우 힘듭니다. 그 점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를 포함한 송도에 있는 학원들, 특히 유명 학원들은 소수 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반을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왜냐하면 경영상으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원생들이 별로 없는 유명하지도 않은 검증되지도 않은 군수학원이나 신설학원 또는 교습소에 보내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룹으로 묶어서 과외를 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등 불만족 사유가 발생했을 때 선택의 폭이 넓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학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만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학원과 종합학원. 고교 선택 말씀드리다가 왜 생뚱맞게 학원 선택이냐 하시는 어머님들 계실 것입니다. 어머님들 사실 학교 선택만큼이나 학원 선택이 중요한 건 팩트 아닌가요? 대치동, 목동, 이제는 중계 상계동을 제치고 당당하게 전국 3위 학원가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송도동이 왜 드림타운일까요? 집값이 왜 인천의 기타 지역보다 비쌀까요? 인천의 모든 사교육의 집결지이기 때문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학원, 교습소, 과외방, 인천교육청에 의하면 송도 지역의 평균 하루 한 개 이상의 학원, 교습소, 과외방이 신설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교육장이 현재 이 송도에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원 선택이 얼마나 힘들고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그 모든 얘기를 다 드릴 순 없고 우선 전문학원 신드롬의 허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어머님들 일부도 아마 전문학원 신드롬에 빠져 계신 분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머님들 병원 가실 때 동네 전문병원 가시죠? 그럼 종합병원은요? 병세가 위험할 때 어디 가시죠?
당연히 종합병원 가시죠? 동네 전문병원 가시는 분 계신가요? 암 걸렸는데? 여기 의사분들과 사모님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 왜 가실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종합병원에도 당연히 전문의가 있잖아요. 동네 전문병원보다 더 전문적이고요. 의료시설과 장비도 훨씬 좋고요. 과별협업체계도 잘 되어 있고요. 그렇죠.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학원에만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있는 거 아닙니다. 종합학원에는 더 전문적인 각 과목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한 과목만 우수한 성적이 나오지 않고 국영수가 모든 과목이 다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긴밀히 협업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종합병원처럼요. 한두 과목만 잘해서는 도저히 내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천에서 수능으로만 좋은 대학 갈 수 없다고. 영어아카데미, 어느 한 과목만 전문으로 가르치는 소위 전문학원 아닙니다. 아까 각 과장님들 인사드렸듯이 국영수가 네 과목이 모두 개설되어 있는 종합단과학원입니다. 저희 모든 부 선생님들 모두 소위 전문학원에서 모셔왔습니다. 모두 각 과목의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종합병원의 각과 교수님, 전문의들처럼요. 그분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죠? 저희 학원 고등부 선생님들 그 전문 의사분들 연봉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학원, 시간만 길게 들여놓고 비싼 학원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중 상당 부분은 학생 혼자 문제풀이하는 시간입니다. 문제풀이는 가정이나 학교 자습 시간에 하도록 과제로 내줘도 충분한데 굳이 학원에 장시간 붙잡아놓고 시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들 학원에서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전문학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과목만 많이 공부시키면 아이들이 나머지 과목들은 언제 공부합니까? 도가 지나친 선행학습도 전문학원들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나친 선행으로 인해서 정작 시험 범위 내의 이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충분히 공부하지 못해 학교 내신을 그르친 학생들이 무척 많습니다. 종교 지역 어머님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애는 더 비싼 돈 내고 더 많은 시간 들여 전문학원 보냈는데 옆집 영웅단인 애는 더 저렴하고 더 적은 시간으로 내신 점수가 더 잘 나온대. 아우 속상하고 자존상하고 돈 아까워. 어머님들 전문학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전문하다가 아이들 전문대 갑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영어 아카데미는 매 학기 중간 기말고사에서 90점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원생들이 최소 200명 이상씩 배출되고 있는 학원입니다. 송도 신도시뿐만 아니라 열수구 전체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대형 종합 단과 학원입니다. 굳이 이런 말씀 드리기 싫은데 종합 단과 전문 학원입니다. 인천의 몇몇 대형 학원들이 바로 옆 건물인 컨벤시아 빌려서 설명했습니다만 임대료가 거의 3배인 별 5개짜리 특급 호텔에서 현존한 학원은 저희 영어 아카데미가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하고 지루하셨을지 모르는 말씀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박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사실 시간 약속이라는 것은 시작할 때만이 아니라 끝날 때도 지켜야 함을 저는 정말 잘 알고 있고 저를 비롯한 영웅가족 모두가 압니다만 열강을 하다 보니 시간이 다소 지체된 점 정말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정성을 갖고 어머님들께 참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저의 열정이 담겨 있었다는 거 다들 잘 아시죠? 널리 양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딱 5분만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5분이 이번 겨울방학, 즉 어머님들의 자녀들이 고입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의지가 곧 기적이고요. 이번 겨울 저희 영웅과 함께 전력 질주를 하자라는 타이틀로 영웅 아카데미가 2019 윈터스쿨을 개교를 합니다. 이 송도 지역에서 윈터스쿨 어머니들께서 수년 전부터 들으셨고 텐텐이다, 나인나인이다, 하루 왼종일 아이들을 죄송합니다. 저도 부모지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가두어놓고 아이들에게 자습과 학습을 시켜가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혹은 이 자리에도 일부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기숙학원의 아이를 입학시키고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영웅은 이번 윈터스쿨만큼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 전에 너무 많은 길을 뺏지 말고
공부를 하는 방법과 전략을 세워주자라는 컨셉으로 효과적인 프리스쿨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윈터스쿨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어머님들 갖고 계신 자료 안에 L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 목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윈터스쿨에 대한 리플렛이 같이 들어가 있는 윈터스쿨 신청서가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윈터스쿨은 퍼스트 세션과 세컨 세션으로 갑니다. 11월 19일날 개강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직 학교에 다니는 기간입니다. 그때는 오후의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중3 아이들이 학교 수업 끝나고 와서 학원에서 수업 듣는 시간을 프리 윈터스쿨로 바꿔서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대로 정상적으로 영웅 아카데미의 각 과목별 수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부모님들 생각에 나는 우리 아이가 조금 더 학습적인 관리와 전체 과목을 좀 융합해서 체계적으로 가면서 겨울방학에 잘 안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윈터스쿨 전에 프리 윈터스쿨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프리 윈터스쿨은 아이들이 본격적인 윈터스쿨 하기 전에 과목별 선택 과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도 훨씬 더 플렉서블합니다. 앞에 보시면 어머님들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가 이미 시간표도 거의 다 픽스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6주 동안 프리 윈터 후에 8주 동안 진행되는 본 윈터스쿨도 건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세컨 세션인 본 윈터스쿨은 1월 2일 개강해서 2월 말일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8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8주 동안은 아이들이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다른 학원보다 시간이 2시간 정도 짧네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컨셉입니다. 아시겠지만 전국 유일하게 저희 입시 전문학원 영웅 아카데미는 입시 컨설팅 연구소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네 맞습니다. 송도의 핫플레이스 오네스타몰 몇 층이죠? 몇 층이죠? 제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영웅 가족들 몇 층이죠? 5층입니다. 진짜 제가 헷갈렸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오네스타몰의 5층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전에는 저희와 함께 과목별 수업이 진행되고 중식 정말 알차게 전문 식당에서 건강하게 먹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오후 한 타임을 듣고 나서 저희 학원 차로 아이들 안전하게 입시 전문 연구소 베리타스 해드려 오네스타홀 5층에 있는 저희 연구소로 이동을 해서 자습 그리고 등등 컨설팅 아이들이 대입을 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탁월한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컨셉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웅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일정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머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정리해보면 퍼스트 세션은 프리 윈터스쿨로 6주 그리고 본 윈터스쿨은 8주 동안 진행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오늘 나눠드린 것은 물론 뭐 사실 저도 이런 얘기하는 게 제 성격상 맞지 않지만 오늘 세미나를 참석하시고 신청서를 만약에 내셔서 관심을 갖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인도 중요하지만 나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학원에 와서 내 아이와 함께 컨설팅을 받고 시작하시겠다. 그것도 가능하십니다. 각 과목별 커리큘럼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담을 진행할 때 가격과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주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설명드릴 부분은 소수정의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무조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수익성을 내겠다는 거 아닙니다. 영웅 아카데미에서 진행하는 특별 윈터 세션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정성껏 지도할 거고 오전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이 고입, 대입까지 건강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왜? 저희는 입시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 아이들과 호흡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벨타스 애드리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자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쾌적하고 아이들이 공부할 맛이 나는 곳입니다. 이번 윈터스쿨을 기획하고 그리고 이제 진행에 거의 이제 본격적인 부분에 들어오면서 저 또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지나왔었던 생각을 어떤 기간들을 생각해봐도 그 방학이라는 시간이 어떤 컨셉이냐 어떤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저희 영어 아카데미를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신다면 정성껏 지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공적인 학습 플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공부만 하면 안 되죠. 아이들이 나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 뭔가 변화가 되는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아이들이 쉽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로 네 번째 4년차인데요. 중3 아이들을 데리고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갑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고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MT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대학생 같잖아요. 하지만 거의 내용이 저희는 선생님과 친밀감을 쌓고 고등학교 가서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정신교육을 합니다. 지금 보셨던 여기 주변에 계신 모든 영웅 가족들 전원이 갑니다. 저도 갑니다. 제가 사회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공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호흡하고 건강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안전 걱정하지 마십시오. 45인승 버스 2대 빌려서 전원 다 안전하게 탑승해서 관리하고 다녀오겠습니다. 또한 아이를 대상으로 11월 16일 날 1캠퍼스를 오후 5시, 2캠퍼스를 저녁 7시 반에 오늘 진행한 세미나 형식을 학생 버전으로 진행합니다. 아이들을 꼭 참석시켜주시면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희가 잘 안내하겠습니다. 장시간 잘 참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영웅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